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It's your boy 24/7 chilling in the build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오늘은 인도네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사실 저에게 인도네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는 처음이 아닙니다. 리치 브라이언을 통해서 여러 번 했었죠. 근데 리치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힙합 음악을 듣는 매니아들한테는 인도네시아 힙합 아티스트이기는 하지만 조금 월드와이드로 이제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 활동하는 힙합 아티스트의 리액션 비디오는 아마 이번에 처음 찍어보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찍게 됐느냐 하면요, 제가 동남아 힙합 뮤직비디오를 리액션을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되겠죠. 얼마 전에 캄보디아도 시작을 했고, 이게 관련 영상으로 자꾸 뜨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 아티스트의 국적이.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인도네시아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힙합씬은 어떨까도 좀 너무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리치 브라이언 같은 아티스트들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씬에 저는 불을 지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또 리치 브라이언 뿐만 아니라 라멘걸이라는 여자 래퍼를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여자 리치 브라이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만간 제가 또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2019년 4월 28일에 업로드된 영 렉스의 사 엘라우 리믹스 비디오에 대해서 먼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영 렉스라는 래퍼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최근에 조금 디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래퍼라는 거는 알아냈고요. 이 사 엘라우라는 곡 자체가 오리지널 곡이 원곡이 있더라고요. 이 리믹스 버전에 참여한 섹시 고스 앤 버니 MC 이 두 사람이 먼저 오리지널 버전으로 부른 원곡인데, 영 렉스가 참여하면서 리믹스 버전으로 새롭게 탄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현재 또 조회수가 828만, 거의 1000만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지라, 한번 저는 또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면서 어떤 인도네시아 분들의 또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열심히 또 인도네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도 많이 찍어 올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영렉스의 사 엘라우 리믹스 피처링 섹시 고아스 앤 버니 MC가 갑니다. 뮤직비디오 리액션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디렉팅도 직접 했어. Sailau. 일단 훅이 너무 좋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힙합은 훅 가사를 잘 쓰면 돈이 됩니다. 약간 릴펌의 바이브인데? 이게 인도네시안 트랩이군요. 이 사람이 섹시 고아스죠. 아, 약간 그 분위기가 트리피 레드 같은 느낌도 있는데? 사일라우. 분위기 있게 이렇게 턴업 시키는 거 좋습니다.
이건 이 곡은 딱 들어도 돈다발을 가져올 수 있을 법한 곡이네요. 되게 꽂히는 킬링 포인트들이 있어. 들어보면 사일라우 사일라우. 봐, 나 한국 사람이 나도 지금 벌써 따라 부르고 있잖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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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라우 사일라우. 아, 이건 뭐 춤이 절로 나오네. 에이 헤이 진짜 이 리치 브라이언 때문인지 인도네시아 힙합도 굉장히 핫한 느낌이다. 사일라우 이 섹시 거아스랑 영 렉스는 굉장히 그 개구쟁이? 네스티 보이? 약간 그런 캐릭터를 약간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하는 것 같아. 악동 같은 이미지? 사일라우 사일라우. 사일라우 노래 진짜 재밌네. 기대 이상인데요? 야, 인도네시안 트랩이 이 정도야? 진짜 기대 이상인데? 영렉스의 사엘라우 리믹 피처링 섹시 고아스 앤 바니 MC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일단 뮤직비디오의 퀄리티가 약간 미국 힙합의 약간 오리지널리티에 좀 요즘 트랩에 트랩 뮤직비디오의 약간 오리지널리티에 좀 가깝게 가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고, 일단은 래퍼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뚜렷하죠? 굉장히 악동스러운 이미지들을 여기서 많이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같고, 저는 영렉스의 어떤 좀 느낌은 어떤 래퍼가 생각이 났냐면 리루 웨인? 그리고 섹시 고아즈 같은 경우는 트리피를 해야 돼. 그런 캐릭터들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아, 좋다. 좋아요. 이게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힙합이 요즘에 세계적으로 라이징을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숨은 트랩 고수들의 음악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하네요. 한국 힙합에서도 굉장히 유행하는 요즘 트랩 스타일인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네요. 확실히 그 릴펌 같은 아티스트들이 워낙 뭐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트리피 레드도 마찬가지겠지만 확실히 그런 인스피레이션 된 음악들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호응이 또 많이 있고 리액션 비디오가 반응이 괜찮다면 제가 그 이후부터는 후속으로 또 인도네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이 많은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 찾아보고 넘선해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